여러분이 쉽게 버리는 쓰레기가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식원 도슨트, 쓰레기를 돈으로 재활용을 놀이로 만드는 슈퍼빈의 대표 김정빈입니다. 슈퍼빈은 보통 우리가 버리는 분리배출하는 많은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짜로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선별해내고 그거를 소재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과정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활동에 참여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런 행위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런 속에서 슈퍼빈은 순환경제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이 시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빈이 만들어가는 순환경제는 무엇이고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의 시대의 지식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저희가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만들어왔던 우리 사회 경제 구조가 제품을 만들고 사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폐기되는 과정의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활용은 폐기의 또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재활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생시켰던 폐기물들이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경제 구조를 선형 경제라고 부르고요. 순환 경제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만들어 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방식입니다. 속상한 이야기지만 많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하거나 분리수거를 해도 실제로 재활용이라는 게 잘 안 됐던 이유는 이런 선형 경제 기반에서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되거나 재활용이 되는 것이 쓰레기들이나 폐기물에 대한 서로 다른 처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새로운 문명인 순환 경제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처분되어야 되는 쓰레기들을 이 사회 안으로 다시 갖고 들어와서 산업이 그 폐기물을 소재로 다시 쓰도록 즉 이렇게 클로즈드 루프가 만들어져서 폐기물에 대한 양을 줄여가고 실제로 자원과 소재가 다시 계속 순환될 수 있는 사회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 소재로 재가공이 되고 재사용이 되려면 폐기물이 발생돼서 재활용이 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정교하게 선별이 되지 않으면 그런 폐기물들이 실제로 재활용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선형경제에 있는 재활용의 분리배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 즉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기술을 적용해서 우리들이 분리배출해서 버리는 것들이 실제로 재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기술이 판독하고 판독돼서 선별된 것들을 모았을 경우 실제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던 선형경제가 아닌 순환경제 방식의 재활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프론이라는 기계를 설치하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들을 흡수해내고 그렇게 선별 수집된 것들을 저희 이제 슈퍼빈이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실제로 소재로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재를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기도 하고 또 다른 뭐 포장재 회사에 공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전자제품 회사에 소재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사실 슈퍼빈만이 지향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UN이나 또 다른 국제기구들 그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의 선진국들이 이러한 순환경제 기반의 제도를 설계하고 있었고 이런 제도 속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신사업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 대기업들이랑은 다른 방식으로 순환경제에 기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사회,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할론자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스타트업들은 우리 사회는 원했는데 제공하지 못했던,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가치를 발견해내고 그 가치를 느끼고 그 가치를 소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타트업들이 지난 15년간 굉장히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중에 스타트업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 문제가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저희는 사회 문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미래 시대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저희는 이 사회의 문명을 발전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환경 같은 경우는 다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을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 사회의 저희들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자연환경이 우리 부모님 시대랑은 다르고 미래에는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어려운 기후환경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기후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어려운 환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기후위기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어느 투자자의 의견처럼 우리 인류 사회가 그동안 직면해보지 못한 가장 큰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는 미래 시대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문명의 영향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치를 발산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가치를 발산하는 시대에서는 부모님 세대랑은 다르게 특정한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답이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 사회 속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이 우리 사회 또 하나의 답이라는 어떤 자부심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혼란스럽고 기후위기가 오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나다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행동에 대한 자부심은 사회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하나의 솔루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류가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또는 우리 사회가 이전에 없었던 많은 사회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사회는 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고 또는 굉장히 거대한 글로벌에 있는 국제기구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미래 사회는 누군가가 주어지거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을 가져가는가에 따라 저는 저희들이 맞이하는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에 그리고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순환경제란 희망이다. 왜냐하면 순환경제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 하는 새로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식원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